약간 미니 턴저 레인지나 마사지기야. 꽃이 폈습니다. 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던 누구시죠? 미국에서 온 우유표입니다. 사람들 저한테 대한민국 놈이라고 불러요. 유튜브 하시는 거죠? 예, 유튜브 하고 1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e스포츠 캐스팅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메가입니다. 프랑스에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처음 본 얼굴들이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마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유럽에서 온 알라벨트라고 합니다. 그럼 메가 씨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베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요? 저는 그냥 개미, 월급쟁이예요. 네. 우리 마리코는? 저는 유튜브에서 네. 국밥 먹어요. 아, 저도 유튜브에 부대찌개 먹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딱 이렇게 상자만 있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 재밌겠다. LG전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막 저는 우리나라에서 LG 엄청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세탁기든 TV든. 한국에 제가 샀던 TV가 LG 거예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12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튼튼한 TV네. 그러니까 옛날 LG의 옛날 이름이 금성이었어요. 네. Golden Castle? Golden Star. Golden Star. 아~ 어떻게 하냐고? 꼰대 같아요. 일단은 세탁기 아닙니다. 뭐? 아, 깜짝아. 미니 턴저 레인지나. 아니야, 이거는 마사지기야. 이렇게 다리를 넣어서 주물주물 해주는 거. 그 3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VR. 좋은 생각이네요. VR 안경 같은 거. PS5. 좀 작은 거 같은데. 그냥 신발 같은데요? 저희 여기서 바닥에 앉을 이유 있겠죠? 로봇 청소기 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소기 치고는 좀 작지 않아요? 어? 와이파이도 연결될 수 있나 보네. 아, 청소라 그랬어. 아까 청소라 했어요. 청소라고 했어요. 맞아요. 아니면 여기에 물 청소기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패드 붙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물건 내 로봇 청소기입니다. 아, 그럼 메가니 맞췄네요. 예! 맞췄네. 네, 메가니 맞췄어요. 요즘 일본에서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일단 옛날도 아니야. 20년, 30년 전까지는 그거 많이 썼어요. 어떤 거요? 빗처럼 생긴 거. 마녀들이 쓰는 그 해리포터 쓰는? 빗자루!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나왔잖아요. 한국이랑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많이 해요. 일본 학교에서도 청소를 할 때 수공을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주방 말고는 다 카펫이 있어서 청소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전화해서 와서 아마 1년마다 청소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미국에서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좀 불편해요. 미국 갈 때마다 항상 너무 불편해요. 신발 신는 거. 근데 아자바이잔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한국처럼 벗고 들어가요.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하죠. 이런 테크닉한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이렇게. 옛날식 우리 엄마들이 했던 거. 청소 많이 해요 혹시? 저는 엄청 미친 듯이. 저도 깔끔한 거 좋아해요. 마리카 청소 안 할 것 같은데. 일주일에 몇 번 청소해요? 많이 해요. 몇 번? 6개월 넘은 것 같아. 2주. 2주? 2주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일주일. 네, 잠시만, 평소에 남는데 이 영상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미지를, 말해도 돼. 이미지를 적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와! 예! 와! 이거 세탁기에 넣고. 되게 좋은데요? 와, 엄청 잘 붙여있네요. 나 일반 청소기를 봤는데 이건 더 처음이네. 시작한대. 와! 오! 우와! 우와, 잘 된다! 패드가 너무 바닥에 엄청 꽉 붙어 있는 거라서 엄청 잘 닦아줄 것 같아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물통이네.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네. 진짜 너무 잘 생각했다 이거는. 오, 이거 뭐지? 이게 지워진다고? 이거 그 잘 안 지워지는 그.
난 믿는다. 한번 들어볼게. 어? 어 바로 어, 바로? 오! 와 대박. 와, 바로 지워졌어. 별 하나 해볼까요? 바로 움직여. 근데 오. 오. 와 없어졌어 별이. 진짜 한 번에 없어졌어. 한 번에. 부대찌개 먹으면서 좀 흘렸는데. 저도 급밥 먹으면서 흘리면. 그렇죠.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핸드폰으로 체크할 수 있나? 인간의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로봇 주행을 합니다. 이 장애물 이렇게 피해 간다고요? Let's go. 안. 어. 어 어. Smash the book. 너무 가까이 와서 점수하고. 와. 와. 와 진짜 딱 여기 손을 지켰어. 어.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못 믿었는데 너무 걱정했는데. 와. 와. 와 아슬아슬. 어 진짜 가까이 가. 똑똑한 아이네. 귀엽다. 근데 진짜 소리가 많이 안 난다. 아, 선생님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네. 이거보다 아마 두 배 더 컸고 그쵸, 어, 엄청 시끄러워서 제가 아,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게임합시다 게임합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제일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 M라인 꽃이 피었습니다. M라인 꽃이 피었습니다. M라인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나의 게임이다 이거. 어.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어. 똑같이 있어요. 나르마상가 꼬런다. 나르마라는 전통 인형 같은 게 있어요. 나르마상가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 똑같은 거 있어요 여기. 저희는 똑같은 거 있어요. 저희는 red light, green light. red light 원래 빨간 신호, green light은 푸른 신호. 우리는 기슬램 파츠. 눈에 띄지 말고 뛰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 un, deux, trois, soleil. 어두워졌다가 물 켜서 다 보이는 거야. 어, 약간 그런 뜻으로. 가위바위보 해보셨나요? 가위바위보. 이쁜 꽃이 피었습니다. 못생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다 못생겼는데. M라인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못생긴 꽃이 피었습니다. 못생긴 꽃이 피었습니다. 아, M라인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쟤는 욕쟁이 욕쟁이. 못생긴 꽃이 못생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마리코 너무 이쁜데? 원래 그래요.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오 베이비. 포즈 좀 연습하고 오세요 다음에. 엠난 캐리는 꽃이 피었습니다. 엠난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꽃. 아 까먹었어. 난 빨리 뛰어야 하는 거. 최종 우승자는 내감님입니다. 오. 내가 얘기했으니까. 뭐야? 어? 아! 오 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되게 고급스러네요.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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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콜릿 초콜릿 아니면 먹는 거. 야! 진짜 심하게 기억할 뻔했어. 야! 약과 너무 맛있어. 우리 앉아가지고 같이 먹을까요? 어, 나눠야지. 네. 뭐, 나눠야지. 아, 나 진짜 약과 너무 좋아해. 진짜 약과 제대로 먹는 거 처음이에요. 오늘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볼까요? 즐거웠습니다. 아니에요. 알았어, 다시. 즐거웠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다. LG 청소기. 오 역시 자본주의적인 멘트예요 지금. 약과 맛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축하합니다. 네, 제가 이겼으면 안 쳤을 것 같아요. 아브네오 이네 Subscribe
s'il vous plaît. 안녕. Bye.